누가? 너 말고 또 누가 있지? 어? 유골 지금 어딨어? 어디 있냐고? 아, 몰라요. 아, 저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네가 훔친 건데 네가 왜 몰라? 그러니까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요. 예? 그래? 누구야? 누구야? 대 빨리! 그게 말이죠.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범 빼고 나머지 범인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을 하고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그런 저기 진술은 했었습니다. 주범은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간 상황입니다. 2004년 이철두가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삼은 한 대기업의 선산. 그날도 생각 못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발견하신 거예요, 선생님? 연락 와서 주셨어요. 어떤 미친이 상처 얘기면서 거기다 뭘 가져왔다고 하는데 올라가 확인을 보시오랴. 그렇지만 그냥 그다 올라왔더니 어쨌든 잔치 또 쏘네. 그래서 그 자리 또 내가 버텨 주자마자 시작했더니 지나갔지. 선대했습니다 말이지. 마을 주민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난리 났었어요, 동네? 그래, 난리 났었지. 어떤 님이 돈 생각나서 그랬지. 아유, 절도둑 님이 다 했어. 하지만 공범의 자백으로 또다시 검거된 이철도. 분묘 발굴 사체 영득과 공갈 미수죄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0년 또다시 재벌가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의 범인 역시 이철두였다. 출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 회장님 되세요? 그 전에 그 선진그룹이랑 대박그룹 사건 그 아실란가 모르시겠네요. 돈 10억 준비하셔가지고 조용히 입금해 주시면은요 제가 6월 조심히 돌려드릴게요. 자신의 신분까지 밝히며 대담하게 기업 회장들을 협박했던 이철도. 이쯤 되면은 통장에 입금을 싹 했겠지? 왜 이래요? 단장실들이 다 확인했어. 이걸 어딨어? 누가 그걸 신고해? 나 이걸 어딘지 몰라. 누나! 세 번째 범행 역시 실패했다. 1999년 국내 12 아내들은 기업 회장의 부친 묘를 도굴. 징역 5년형 선고. 2004년 또 다른 대기업 회장이 조부모 묘지를 발굴한 2차 범행 역시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대기업 창업자 묘를 훼손한 세 번째 범행 역시 실패로 끝났다. 조상의 유골을 도난당한 재벌 그룹들의 선사는 사고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사고 이후 경계가 강화된 선사라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는 상황. 묘 근처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네, 본마당에 있는 센터 안에 들어가니요. 네. 본사, 천안경제대, 경찰서, 재범, 사이렌 울리고 녹화가 되거든요. 아, 경찰서까지요? 네. 들어가면은 사진 찍히지. 이틀이 다뤄서. 전립이다, 이씨. 그래. 해운, 갔다 해요, 그래. 5년에 한 번씩 재벌가의 묘를 노린 이철도. 그는 마지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문화도굴법은 예전부터 이렇게 종종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무덤을 훼손하고 도굴한 경우가 있나요? 예, 이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에 최진실 씨 무덤을 파손하고 분묘함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당시에